나와 쇼그는 이제부터 블랙박스를 조사할 거야. 당장은 모르겠지만 언젠가 내용을 알게 되면 말해줄게. 그건 그렇고 트레이너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가서 이야기를 들어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할게. 정말 고마워. 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너에게 고마워하고 있어. 넌 우리 모두의 영웅이야. 네 귀환을 기다릴게. 언제까지고. 최후의 작전이 시작됐다. 기다리고 있었다. 우선은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넌 다시 한번 세상을 구했어. 그리고 울프 픽팀도 구해줬다. 정말 수고 많았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건지 모르겠군. 이유야 어쨌든 난 형이라고 부르던 남자를 죽게 만들었어. 그 남자는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어. 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바보 같은 녀석이었어. 그 녀석은 우리가 가진 힘을 부러워했을지도 모르지만 난 오히려 그 남자가 부러웠다. 늘 당당하고 모두를 이끄는 리더십이 있는 그 남자가. 물론 그 남자는 인류의 반역자이자 대죄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가 한때 우리와 함께 싸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그의 명복을 비는 것뿐이야. 그렇겠지. 잘 가라고, 데이비드 형. 잘 가라, 데이비드. 나의 오랜 친구. 그럼 제이, 이젠 어떻게 할 거지? 계속 클로저 일을 할 건가? 애들을 저대로 놔둘 순 없으니 말이지. 그러는 당신은 어떻지? 다시 클로저가 될 생각은 없나?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난 다시 클로저가 될 자격이 없다. 그저 이렇게 방황하다 끝나는 편이 나. 임무를 완수하고 오도록. 용기를 갖고 싸워요. 아, 오셨군요. 지금 막 지구의 원반을 유니온 타워의 지하에 되돌려놓고 왔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보다 더 엄중히 지켜야겠죠. 그것 말고도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이번 사태로 유니온의 온갖 치부들이 드러났죠. 데이비드의 말처럼 유니온은 바뀌어야만 해요. 물론 데이비드처럼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느리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말이에요. 제이씨도 도와주셨으면 해요. 함께 힘을 합쳐서 유니온을 바꿔나가요. 걱정 말라고.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 유정씨를 도와주겠어? 그런데 유정씨, 늑대 개팀은 어떻게 할 생각이지? 유정씨, 트레이너는, 내 교관은 물론 한번 길을 잘못 들긴 했어. 하지만 이제 그는 다시 클로저의 눈빛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그 남자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제가 제이 씨의 부탁을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잠시 후에
유니온 타워에서 트레이너 씨와 만나볼 생각이에요. 제이 씨도 이따가 찾아와 주세요. 그곳은 전망이 좋거든요. 제이 씨께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이 씨가 지켜낸 거리와 이 세상을요. 싸워주세요, 클로저. 트레이너 씨. 이제 다 끝났군. 아니요. 이제 겨우 시작됐을 뿐이에요. 이번 사태로 인해 유니온의 치부가 드러났어요. 유니온은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유니온을 바꾸겠어요. 검은 양 팀과 함께요. 당신들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우리 힘만으론 무리예요. 우리가 승리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늑대계 팀 덕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트레이너 씨, 당신과 늑대계 팀에 내려진 수배령은 현 시간부로 백지화시켜드릴게요. 그래 주시겠소? 물론이에요. 지금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전사가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정식으로 유니온의 클로저가 돼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세요. 우리 같은 자들을 받아들여도 괜찮은 거요? 괜찮아요. 책임은 제가 지겠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보호해드리겠어요. 그러니 계속 검은 양 팀과 유니온을 도와주세요.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만 묻겠어. 당신은 데이비드처럼 되지 않을 자신이 있어? 제가 그 질문에 드릴 대답은 하나뿐이에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관리하는 아이들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 꽤 멋진 대답이군. 제안을 받아들이겠소. 명령을 내려주시오. 이제 우리는 당신의 도구요. 아니요. 여러분은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새로운 클로저예요. 이런 식으로 뉴욕에 오게 될 줄이야.